역시 내 눈은 정확했어. 넌 변호사보다는 웃음치료사가 어울려. 덕분에 25,630년 전부터 내 유전자에 쌓여있던 체증까지 싹 내려갔네? 부탁드립니다, 선생님. 그러니까 이번 재판은 혼자 하시겠다. 나는 빠져라. 네, 사무소 이름에 먹칠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안 돼! 강아지의 형제자매로 배심원 선정할 때부터 넌 자격 상실이야. 허락하시죠, 선생님. 아니, 왜? 왜 사무장님까지? 혹시 나 없는 사이에 무슨 밀약이라도 하신 겁니까? 예전에는 강기석 변호사한테 변론도 맡기셨다면서요. 비록 지금은 배신자지만 그놈은 처음부터 너하고는 싹수가 달랐어. 유들유들한 듯 날카로운 분석력,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는 애절한 눈물 포인트, 신뢰가 철철 넘치는 비주얼에 감춰진 암중모색까지. 그러는 넌 그저 하는 거라군. 삐약삐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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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약삐약.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. 그러는 선생님은요? 어? 막상 질러놓고 나니까 또 돈 생각이 나시던 거예요? 그래서 저 식물들 붙잡고 짹짹짹짹 하소연 하신 거예요? 뭐? 짹짹짹짹? 왜요? 삐약삐약은 되고 짹짹은 안 돼요? 아, 난 노랑불이 저어새거든. 보통 이렇게 울지. 후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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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전 세계를 돌아다니지만 넌 기껏해야 뒷마당에서 애벌레나 파먹고 있겠지. 법원이나 검찰에서 미움받은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길 의리는 아마 없을 겁니다. 잘못되면 사무소 문도 닫아야 할 겁니다. 승률 100%라는 제 브랜드가 있는 한 그런 걱정은 마시죠. 아직까지 예약권도 차고 넘치고요. 서 변호사 믿고 한번 맡겨보세요.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. 한때 법정의 팔색조 쌈딱으로 불렸던 민 실장을 이 삐약삐약이 이길 가능성은 제로니까요. 아! 대신 약속드리죠. 다음 재판부터 전 나서지 않고 코치만 하는 걸로.